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식사들 하셨습니까? 자, 우리 인사합시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국을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천국이라 함은 어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또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데 내가 두 가지만 소개하려합니다. 천국은 마치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보화를 남의 논에 있는 보화를 캐내면 도둑질이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이 논을 사자. 이 논을 사면 이 논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 된다. 그 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논 속에 박혀져 있는 보화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집을 팔았어요. 있는 돈이 될 수 있는 거 다 팔아서 논을 딱 계약하고 명예이전을 딱 하는 그 순간에 이 농부가 막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왜 좋았을까? 그 땅보다 훨씬 수십 수백 배 가치 있는 보화가 그 논에 숨겨져 있는 걸 이 농부는 알아. 이 논만 내 것 되면 이거 내 것 된다.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논을 사고 아주 기뻐하고 기뻐하다가 그 보화를 이전 주인 모르게 아멘 배 아파하니까 이전 주인 모르게 싹 해내서 그걸 자꾸 좋아가지고 막 춤추는 걸 천국이란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천국은 마치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천국을 사모하는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오셔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번 해볼까? 나 믿음 생활 한번 해볼까? 이러다가 수많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요. 이해가십니까? 넘어져요. 물론 우리가 교회라는 게 최대한 사람들로 하여금 잘 이렇게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저항 없는 세상 없어요. 아멘 합시다. 장애물 없는 세상 없어요. 여러분 공기 중에도 수 없는 유해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걸 내 몸이 건강하면 다 이겨버리지만 내 저항력이 부족하면 병에 걸려요. 여러분 배가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해다 가다 보면 수많은 파도와 이끼와 수많은 장애물들을 헤치고 가는 거야.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데다 딱 두면 가다가 장애물이 있어도 넘어져도 또 일어나 가고 또 일어나 가고 또 일어나 간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 장애물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귀가 보악해내지 말라고 예수 발견하지 말라고 교회 오셔서는요 예수 만나면 땡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사탄이가 가만두겠어? 많은 저항을 하지. 이 사람 보내 넘어뜨리하고 저 사람 보내 넘어뜨리하고 이 일 생겨 넘어뜨리고 저 실망하게 하고 또 실망하고. 여러분 목회하면요 참 힘든 게 실망감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 이제 됐나 싶어 안심하면요 내일 술 먹고 온다. 실망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쳐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사람들한테 실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실망해도 나도 여러분 때문에 실망한다?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 다시 일어나야지. 아멘. 일어나야지. 다 팔아야지. 교회 오셔서 예수님을 얻으려면 다 팔아야 돼요.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숟가락도 팔고. 근데 하나만 팔아라 해도 도망가 버려. 안 된다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야. 대가 지불 없이 어떻게 예수님 얻겠어? 두 번째 우리 천국에 대한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 마치 겨자씨 하나 같다는 거야. 겨자씨 하나는 뭐예요? 겨자씨는 좁쌀보다 더 작은 차 눈에도 보일랑 말랑하는 작은 씨앗에 불과한데 그 겨자씨가 그냥 하나 그대로 있으면 아무 존재감이 없는 아무 존재감도 없고 아무도 눈길 주지 않냐고 그냥 발에 밟힐 뿐인 그런 작은 존재인데 이 겨자씨가 죽으면 이 뭐냐면 땅에서 힘겨워져서 자기를 가리우고 땅에 힘겨워져서 자기가 이게 썩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다 부화해서 나무로 이렇게 커지면 큰 나무가 돼요.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새들이 안식처가 되고 그늘이 되어주고 그리고 많은 나그네들이 그 그늘 아래 쉼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쓸모 있는 나무가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천국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느냐면 내가 살아서 천국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야. 희생하고 매일 죽어야 되고 아멘 합시다. 매일 나를 희생시켜야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거고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어 없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 한 사람이 죽으면 는 여러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나무로 만들어 가신다고. 오늘도 헌신하고 오늘도 희생하고 오늘도 죽어지면 주님이 여러분을 큰 나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큰 나무. 사도 바울이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지금 입고 있는 외투만 봅니다. 여러분 있잖아 사람들이 막 성공한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그 성공을 나도 가지려고 부푼 가슴으로 막 달려가다가 몇 발자국 안 가서 캣 꼬꾸러져가지고 또 벚꿈내 품고 한 사람 얼마나 많아. 여러분 고통 없는 십자가가 어디 있어? 십자가 없는 영광이 어디 있고? 아멘 합시다. 죽음 없는 부활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은 성공만 가르치는데 성공만 가르치면 안 돼요.
그 성공을 위하여 따르는 희생이 있어야지. 성공을 위하여 참는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가 있어야지. 여러분 성경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러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때까지 그 어떤 고통이 와도 참아라. 그 어떤 슬픔이 와도 참아라. 그 어떤 쓸쓸함이 느껴져도 참아라는 거야. 하나님이 끝내주실 때까지. 과정 없는 성공이 어디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참을 줄 몰라. 희생할 줄 몰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싸우고 이런다? 뭐 그게 인간사니까 그거 없는 세상은 없어. 그러면서 그래도 그런 모든 저항들을 이겨내고 주님의 사람으로 딱 서는 사람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헷갈하게 가지고 아이고 내가 뭐 먹을 게 없어서 이 짓을 하는 줄 알아? 이러면서 그냥 주일 탱겨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놓아버리 이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바닥에서 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과일이 우리나라 과일이 맛있다잖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필리핀 가서 사과를 먹었더니 이게 사과인지 물탱이지 수박 아이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한국 수박 생각했다가는 뒤집힌다. 필리핀 수박요 물탱이야 물탱이. 희한해 희한해. 이번에 진짜 우리 한국 수박 씨를 필리핀 나무 가서 한번 심어봐야 되겠다. 되는지 안 되는지. 이 품종 문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야. 사람도 확실히 달라. 겨울에 찬바람을 맞아야 돼. 아멘. 그 모진 세월들을 참아내야 아름다워지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부활만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그 부활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인내로는 견뎌낼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이 있잖아. 응? 아름다운 교회 하나 세우려면 셀 수 없는 눈물이 있었어야 되고 고독을 견뎌내야 되고 많은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니까. 근데 그 과정이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아멘 합시다. 과정이지.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 개척교회 괜히 목사 그냥 마음 부풀리게 만들고 다음 주에 안 오는 그 이상한 여자 되지 말라고. 그런 실망이 얼마나 큰 줄 알아? 아니 근데 그 이상한 여자는 조금 오다가 말아버렸어. 그런데 한 몇 년 전 하다가 이제 됐고 나면 안 나와. 그런 실망들을 다 그러면서 주님 혼자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야. 주님 혼자 붙들고 가난과 싸우고 주님 혼자 붙들고 외로움과 싸우고 주님 혼자 붙들고 절망과 싸우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긴 여정이 있은 뒤에 아름다운 꽃이 피지 절대 희생 없는 영광 없어요. 바울은 그걸 잘 깨달은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에 있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쉬운 영광은 오래가지 못해. 제가요 몇 달 전에 시차례를 갔어요. 모교회 시차례가 우리 시사례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이 한 번씩 모임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고 나오는데 길을 식당과 교회 사이에 한 100m 정도 거리 있는데 오니까 내 눈에 돈이 보여.
아니 진짜 많은 짜리가 한 개 떨어져 있는 거야. 다른 목사님 눈에 내 눈에만 보였어. 어 그리고 내가 이거 없잖아 이거 주는 게 이게 죄인가 아닌가 보면 아 길거리 떨어져 그 어 이거 저 돈 있네 만 원 있네 내가 또 주웠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 커피 사주세요 딱 이러더라고. 절대 공짜 돈은 여러분 공짜 돈 내 돈 안 됩니다. 나 그때 만 원 주워 가지고 10만 원 썼어. 그게 공짜 돈의 그 위력이야. 어? 여러분 로또 당첨돼서 행복한 사람 봤어? 통계 나왔어. 90%가 감옥 가 있고 구적은 마약 중독돼 있고 또 부도 나가지고 쫓겨다니고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인내의 산물이에요. 영광은 죽음의 산물이에요. 아멘. 소중한 것을 얻는 것은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하고 소중한 게 어디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이 얼마나 위대한 건데. 그래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느냐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야. 정말 네가 얼마나 원하는지. 여러분 슬쩍 여러분 입안 슬쩍 손 내밀어 봤다가 아이고 뜨거워라 하고 집어넣지 말고 주님 얻으려고 딱 하면 끝까지 가야 돼.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인정이 없잖아. 사탄이가 자기 나라를 그냥 양보하겠느냐고 목숨 걸고 싸워서 나 예수 그리스도 얻고야 마겠다는 결단 가지고 슬퍼도 기도의 자리. 아멘. 낙심돼도 기도의 자리. 여러분 저는요 신앙의 최고의 힘겨움이 뭐냐면 낙심을 이겨내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이 있잖아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주님 천주자면 잘 들어주셔. 근데 그때 기도는 위대한 뭐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 그래서 사탕하게 달라주세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주님 오냐 하면서 믿게 하려고 주셔. 근데 좀 있으면 안 들어줘. 진짜 안 들어줘. 이게 주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내 혼자 독백하는 건지 막 기도하다 보면 한 30분도 안 가 10분만 기도해도 잡념이 막 들어오고 내가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많은 회의가 들어와요. 낙심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는 도구가 뭐냐 낙심이에요. 뭐라고? 낙심.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과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 막 땀 흘려 씨를 뿌려놨는데 열매가 없어. 그럼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주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왜 열매를 안 주지? 왜 이렇게 슬픔을 거두지 않지? 그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아시겠어요? 믿음은 내 조급한 시간표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어떤 사람에는 100년을 기다릴 수도 있고 어떤 1년을 기다릴 수 있어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뭐냐면 내가 완전히 꺾일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지는 때를 기다리는 거야. 하는 그 과정에서 아직 덜 깨져도 먹고 살도록 해. 믿음을 간달간달 해도 그냥 목숨은 부지하도록 조그마한 응답은 주지만 진짜 주님은 쓰시질 않아. 주님이 쓰시는 은혜, 능력의 은혜, 축복의 은혜, 놀라움의 은혜는 내가 완전히 깨어져야 그때부터 주님이 쓰시잖아. 자기 뭐 여러분 전도사 됐다고 사람 된 줄 아십니까? 목사님 사람 된 줄 아십니까? 이제 시작이야. 이게 시작이라니까. 된 줄로 생각하거든 자빠진 줄 알아라.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 뭐 몇 개 준다고 된 자들 고기 쳐들다가는 한 방에 간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 된 게 아니라니까. 이제 시작이라니까. 뜨거운 맛이 아직도 멀었어. 내가 진짜 고생한 거 말해볼까? 아이고 또 시작이다. 이제 그만하자. 여러분 정말요. 예수님을 얻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 전 재산을 팔아야 되잖아.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깨어짐의 대가, 아멘. 눈물의 대가, 아멘. 기다림의 대가, 아멘. 슬퍼도 참아야 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있잖아, 영적으로 영이 자라매 이 그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이 그릇이 청소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은 식물은 그름을 주며 자라지만 마음이 자라는 약은 딱 하나밖에 없어. 마음이 커지는 약은 고통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 고통으로만 사람의 마음을 키울 수 있어요. 근데 고통은 어떤 묘약도 없어.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어떤 방법도 없어. 프로포폴 맞아서 고통을 잠시 망각했다 할지도 그 고통 다시 찾아와. 아멘. 근데 그 고통을 뚫고 나가야 돼. 고통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시키는 고통은 방법이 딱 하나야. 참는 길밖에 없어. 그냥 참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묻겠냐고. 억울함도 참아야 되고. 아멘. 여러분 봐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면 이미 하나님 된 거야. 이해 못해.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발악하는 사람들은 아직 멀었어.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고. 여러분 10살 먹는 애가 뭐 30살 먹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이해해. 그런데 그 방법, 그러나 그걸 통과하려면 끝까지 고통을 마음의 고통을 참아내는 거야. 아프다고 고함 지르면 두드리 맞는 것밖에 없어. 이해가세요? 아프다고 고함 지르면 맞는 길밖에 없어. 고함을 칠 수 없도록 입을 찢어버린다는 한 방법밖에 없어. 그냥 참아야 돼. 사람은 이 마음의 고통을 통하여 고통을 참아가면서 사람이 되지. 웃고만 산 사람한테 무슨 일을 맡길 수 있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주의 일이라는 게 이 앞에 와서 노래하는 게 주의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 여기 와서 한번 설교하는 게 주의 일이 아니다니까. 아시겠어요? 삶의 인격, 삶의 영향력.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주의 일이야 뭐예요? 노래하는 거, 설교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진정한 주의 일은 상처 입은 영혼, 무너진 영혼, 냄새 나는 영혼, 사람 같지도 않는 영혼을 자기 등에 업고 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등에 업고 가는 거야. 그래서 억울함을 참아본 사람이 억울함에서 못 견디는 사람을 업고 갈 수 있고, 고통을 참아낸 사람이 고통당한 자를 업고 갈 수 있는 거야. 그걸 그치지 않는 사람이 지식 있다고 주님 쓰십니까? 학문 있다고 주님 쓰십니까? 그 꽝이야. 의미 없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봐요. 언제나 변함없이 내가 너를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다잖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말할 때 해산의 고통보다 큰 고통은 어디 있겠어? 몰라. 남자들은 모르지. 근데 내가 예상할 수 있어. 1시간, 2시간. 나는 그래서 하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해산의 고통을 줄여달라고 기도해. 진짜로. 근데 진짜 줄여줘. 진짜로. 5분 만에 난 사람도 있어. 가자마자 나와버려서 그냥. 그 말 안 듣는 것들은 이렇게 하지. 주님 여인 들을 때는 해산의 고통을 줄여주시고 하지만 내 마음으로 주님 아시죠? 그러면 나도 독하지. 야! 막 욕하고 맺히는 나에. 여러분 봐봐. 생명은 고통으로 잉태하는 거야. 고통으로 해산하는 거지. 주의 일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쉬운 마음으로 덤벼들 게 아니라 우리가 쉬운 길을 선택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예수 믿는 거지. 물론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거지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뭐래 가치를 위하여 살아야죠. 그러면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고통이 따르는데 그 고통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지. 사도 바울이 있잖아. 자기가 그렇게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버린다는 거야. 이건 고통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자기 삶의 모든 기득권을 버린다는 거예요. 내일 어떤 시간에 닥쳐올지 모를 미지의 시간, 미지의 시간 속으로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두려움 속으로, 희생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모든 풍요로운 기득권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풍요로운 행복한 환경을 버리고 고통으로 뛰어드는 게 복음 전함이에요. 주님이 일하는 거라. 내가 사명을 갖지 않으면 굶어지지 않아도 될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한 번은 예루살렘에 바울을 체포하려고 군사들을 풀었다는 소식이 제자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선생님, 목사님, 가시면 죽습니다. 지금 선생님을 잡으려고, 목사님을 체포하려고 지금 다 군사들이 풀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에서 딱 걸리면 당신 죽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사명을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건다 이 말이야. 목숨 건. 여러분 목숨 걸면 무서운 게 뭐 있어?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 따라 합시다. 목숨을 걸고 주를 따르자. 아멘. 약간의 이익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영광을 추구하기 위하여 교회 와서 발들이놓으면 작은 저항도 못 이겨내. 이해가시면 아멘. 마귀가 그냥 두느냐고. 근데 목숨을 걸면 억울해도 가고 자존심 상해도 가고 아멘 합시다. 슬퍼도 가고 낙심돼도 가는 거지. 목숨 걸었으니까. 저는요 정말 누구보다도 많은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경험했는데 저는 참 이상해요. 다른 사람 내가 왜 이런 사람인지 무슨 DNA인지 모르지만 나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나 못해 먹겠다. 이 생각이 안 들어. 그게 참 신기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가슴은 찢어지듯 아프고 정말 눈물이 그냥 멈추지 않는 슬픔 속에 있어도 그냥 막 하면서도 그냥 거기에 가고 있어요. 저 보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그건 일명 세상처럼 좀 멍청해서 그런 거고, 머리 팍팍 이러면 봐봐. 머리 굴리면서 자꾸 뭐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핵 틀고 핵 틀고 핵 드는 사람 성공 못해. 절대 성공 못해.